오늘은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마음에 속 들게 살아요라는 동요 제목 같은 애들인데 이야기하는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누구 마음에 속 든다, 100% 든다, 그건 참 불가능하다고 봐야 돼요. 자식이 부모 마음에, 또 부부가 서로 마음에, 부모가 자식 마음에, 친구들 마음에 이렇게 100% 속 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속 드는 것이 훨씬 더 쉽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아끼지 않고 보내셔서 그 험한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을 흘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절대적인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잘하면은 하나님은 흡족해 하시고 마음에 들어 하십니다.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용서하시고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멀리 옮기시고 우리의 죄를 깊은 바다에 빠뜨리시고 또 하나는 우리의 죄를 기억도 안 하신다. 그게 우리의 과거의 어떤 것은 하나님이 기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잘할 것, 우리가 현재 하나님과 잘 교제하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만 하나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속 드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착하고 충성된 종, 그 맡긴 일에 최선을 다해서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00% 만족해 하십니다. 그러면서 칭찬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보너스로 또 이렇게 뭐 상품을 두둑하게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도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불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처럼 자기 기분에 따라서 뭐 똑같은 일을 해놨는데도 내 기분에 따라서 오너의 기분에 따라서 칭찬도 했다가 구중도 했다가 이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초지일관 불변하시는 거예요. 어제 일을 오늘 똑같이 하면은 어제도 칭찬하시고 오늘도 칭찬하시고 내일도 칭찬하시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을 상대하면 조석지변하는 인간을 상대하면 힘들지만은 불변하신 하나님을 상대하는 것은 상대한다 그러면 또 건방스럽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은 하나님께 이렇게 맞춰서 사는 것은 더 쉽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구 마음에 들려고 노력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회사 같은 이 내나 어딘 조직 사회는 부하는 항상 상사의 마음에 들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상사는 그러지 않아요. 지멋대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도 옛날에 어디 있을 때, 야 나도 회장이면은 내 마음대로 하면은 되겠다. 내가 틀린 게 아닌데 그 사람이 틀렸는데 내가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의 기준을 딱 세워놨기 때문에 이 말씀에 맞춰 살면은 네가 틀렸어 이렇게 절대 안 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을 보셔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만족해 하십니다. 만족해 하세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첫 번째는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어요. 지혜. 잠언 3장 13절에서 18절에 보면 지혜를 얻는 자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은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희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 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 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적경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를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가 복되도다. 솔로몬이 역시 지혜의 왕입니다. 지혜를 구했거든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뭐 별별 것 다 구했겠죠. 당장 필요한 것들을 구했겠죠. 물론 솔로몬이 왕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합당한 재판을 하기 위해서 통치를 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했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하고 얻을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만 얻으면은 그 뒤에 따라오는 모든 것은 그냥 솔로몬이 얻었던 것처럼 우리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산상수훈에서 말씀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이 말씀에 약속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지식은 풍부합니다. 현대인들은 무엇을 외우고 뭐 이렇게 시험치는 것은 잘하는데 백과사전처럼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은 또 이 전화기만 한 대 딱 들고 있으면은 온 세계 지식이 그 안에 다 들었거든요. 그러니만 좀 지식이 풍부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지만 우리가 이 생에 요람에서 무덤까지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자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현대에도 보면은 과거에 2천 몇백 년 전에 살았던 그들보다 순수 철학이라든지 순수 문학이라든지 이런 이성적인 이거는 지금이 훨씬 발달되지 않았어요. 다 공자니 소크라테스니 플라톤이니 뭐 아리스토텔레스니 예수 그리스도니 맹자니 다 2천 몇백 년 전에 사람들이에요. 오늘날도 그분들이 연구했던 그분들이 설파했던 것을 연구해서 박사도 받고 별걸 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고 공자고 석가고 소크라테스는 박사 아니라고요. 그러나 오늘날은 과학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현대 과학은 그때 비하면은 뭐 하늘과 땅 이 정도 차이도 아니죠. 엄청난 차이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제가 한국에 있는 친구에게 번호 딱 눌리면 바로 화상통 얼굴이 여기 딱 뜬단 말이에요. 제 얼굴도 거기 뜨고 이런 기막힌 과학 문명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좀 시시해 보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육적인 생각으로 과학적인 생각으로 받아들이면은 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것이 굉장한 위대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렵고 힘들고 고난과 역경이 닥쳐올 때에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해서 솔로몬처럼 지혜를 얻는 지혜를 구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은 두 번째로는 뭐냐,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않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에 보면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만족해 하시고 마음에 쏙 들어 하십니다. 오늘날 대부분 사람들이 보면은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있는 친구들이랑 이런 저런 대화를 하고 카톡도 하고 전화도 하고 이러면은 제가 살았던 한국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철저히 개인주의로 살아가는 거예요. 부모 형제도 없고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시대. 물론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이 설교 듣는 분들, 우리는 아니지만은 설교 듣는 분들은 절대 아니다. 나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다. 이타적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런 분들은 다행입니다. 그나마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서 살게 한 값어치 있게 사는 겁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정말 사탄의 후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탄은 철저히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고 이타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솔로몬도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타적인 삶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참 어려운 일이지요. 솔로몬은 이 잠언도 쓰고 뭐 별별 거를 다 썼지만은 요 이 한 구절 때문에 솔로몬이 엄청난 칭찬을 듣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딱 지금 나타나셔서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필요한 게 뭡니까? 라고 이렇게 저를 통해서 물어보시면은 여러분 솔로몬처럼 그렇게 구하기 힘들걸요? 정말 힘들 겁니다. 저도 그럴 거예요. 뭐 노후가 걱정이 되고 뭐가 건강이 걱정이 되고 뭐 자녀들의 문제, 사업 문제 뭐 이러저런 거 구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평소에 쭉 구하는 것들요. 그 중에 덧붙여서 또 이웃을 위해 또 세계 복음화를 위해 뭐 세계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를 하지만은요. 1차적으로 당장 몇 개만 구해라 그러면은 대부분 아마 이기적인 기도를 할 거예요. 솔로몬처럼 이렇게 사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부귀 영화 뭐 권력 명예 뭐 이런 등등 구하겠죠. 그래서 이 솔로몬이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솔로몬이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기도를 드렸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대부분 신앙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저도 오늘 이렇게 오면서 따져보니까 60년 신앙생활을 했더라고요. 제 신앙생활이 환갑이에요, 환갑. 그러면서 이때까지 내가 무엇을 구하고 어떻게 살았는가 한번 돌이켜보니까 이 솔로몬 발끝도 못 가는 거죠.
과연 우리가 이 땅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이타적인 삶을 살았느냐? 이기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사시냐고. 우리 그렇게 잘 못 살잖아요. 그러면 우리 앞으로 남은 생에 그렇게 쭉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내 기준이 아니고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솔로몬의 삶을 살아가면은 이때입니다. 솔로몬도 뒤에는 보면은 지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마지막은 또 전도서에 보면 또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헛되고 헛되고 솔로몬이 모든 것을 다 누려봤는데 이때 빼고는 대부분 다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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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된 삶을 살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기적이 아니고 이타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는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우리가 정말 이 솔로몬의 기도처럼 내 이익과 내 것을 구하지 않고 이 이타적인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구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받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은 부귀영화를 주십니다. 부귀영화. 열왕기상 3장 12절 13절에 보면은 아까도 방금도 읽었지만은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들 정말 부하고 싶습니까? 이 땅에 와서 경제적으로도 떵떵거리고 살고 싶지 않으세요? 그럼 간단합니다. 솔로몬처럼 기도합니다. 지혜를 구하고 이타적인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어서 정말 하늘의 보고를 열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는 본봉보다는 보너스가 더 많은 이 미국의 CEO들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의 앵간한 제 회사의 CEO들은 보면요. 본봉은 일부를 받는 사람도 있어요. 일부를 받는데 스탁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수천만 불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본봉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는 것이지만은 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본봉은 뭐 구원이 최고긴 하죠. 우리의 내세의 삶이니까 영원한 삶이니까 이 땅에서도 잘되고 형통하고 정말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의 축복을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후손에게 풍성히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참 영화롭고 복된 삶을 사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보면은 14절 15절에 보면은 장수의 축복을 주세요.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켜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장수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장수의 축복.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순제를 드리고 모든 신복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 참 중요합니다. 이 번제와 순제. 이 순제는
이 감사제와 화목제의 일부 한 부분이에요. 화목제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과 사람과의 평화를 위해서 안녕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수훈제예요. 그 수훈제의 특징은 그 제사를 지내고 난 뒤에 제물 일부는 제사장에게, 그 외의 것은 그 제사에 참석한 사람들이 논아먹고 정말 파티하며 즐겨하는 것이 그 수훈제의 특징이에요. 이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고 이타적인 삶을 살고 그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정말 하나님과도 화목하고 사람들과도 화목하는 이 복된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보십시오. 한국 사회나 어느 사회든지 반목과 질시, 내 마음에 안 들면 모든 것이 다 틀리고요, 내 마음에 들면 틀려도 맞고,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기준이 그래 되어서는 안 돼요. 이 말씀의 기준이 되어서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이 말씀에 맞으면 맞는 것이고, 내 마음에 들더라도 이 말씀에 안 맞으면 틀린 거예요. 기준이 나에게 있으면은 솔로몬처럼 그렇게 복을 못 받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말씀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 넉넉히 채워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솔로몬이 누렸던 복을 여러분도 누리시기를,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도 누리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 말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희들은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 안에서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정말 어렵고 힘들지만은 정말 이타적인 삶을, 나의 것을 논으며 비우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존귀하시고 장수의 복과 평화의 복과 화목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